뭐 다들 어제 보셨죠?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라이브 받는 걸 봤었는데, 이 관련해서 대표님이 따로 영상도 올리셨고, 그렇죠. 각종 언론사와 또 각종 축구 유튜버분들께서 많이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축구협회 감사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어제 저 새벽에 이미 약간 좀 소스가 흘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인가 동아일보 단독으로 뭐 해임을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비슷한 결의 발표가 났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브리핑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최현준 감사관이 브리핑했는데,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이미 지난달 2일에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감사 중간 보고가 있었죠. 이제 원래는 10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차례 미뤄졌어요. 11월 초로. 왜냐면은 뭐 감사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인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AFC 어워즈와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도 이제 그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제 5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특정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총 27건의 위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위법 및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김정배 상근 부회장, 그다음에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까지 이세 명은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임생 기술 총괄이서 아직도 안된 거였어요? 예. 그래서 최소 자격 정지고요. 왜? 해임과 제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게 강한 워딩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 수사로 보자면은 징계는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공정위원회가 이 최소한 이 선택을 따라주길 바란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고요. 제대로 된 처벌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검토되는 만큼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가 적어도 최소한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원회가 니 값을 하냐 안 하냐에 달리겠네요. 에, 그렇죠. 공정위원회 말 그대로 네. 이름 값을 하냐, 니 값을 하냐, 아니면 불공정위원회 앞에 불이 이제 생략이 되냐라는 걸 이제 볼 텐데,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섯 가지 문제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그러니까 국가대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서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중간 발표 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게 중간 발표 때 이미 그렇죠. 설명이 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할 것은 국가대표팀에 그런 감독만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아니었다 이거죠.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선임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일이 있었다 해서 각급 대표팀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가 없었고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1번과 결이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사회 선임 절차가 없었던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관례 아닌 관례라고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도자 선임 업무가 부적정했다라는 게 1번과도 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특히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있어서 좀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이다. 이거는 또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그 국회 현안 질의에서부터 배현진 의원이 꾸준하게 주장했던 그 축구종합센터에서의 현대산업개발의 부당 개입, 이거랑은 또 별개의 내용이고요. 그 관련 내용은 이따가 말하겠지만 나중에 또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이번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 살펴보면요. 센터 내에 미니 스타디움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문체부에서는 미니 스타디움 건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했다. 아이고. 예. 이거는 진짜 큰 내용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용. 그쵸. 문체부가 이제 정부 산하다 예.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기간 내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함에도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선금 21억 원을 집행한 혐의, 아, 혐의, 의혹, 이런 거,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미니 스타디움 내에 사무실 공간, 그러니까 사무 공간을 제외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니스타디움 내. 그 다음에 문체부에는 별도 사무동을 세우겠다라는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총 56억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관련자 문책,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요청을 했고요. 관련해서 지금 막 과징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과징금 관련 얘기가 다 이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의 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감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징계를 때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돈 관련 문제거든요. 돈 관련 문제고 이런 프로젝트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상대적으로 축구 팬들한테는 관심도가 덜하지만 오히려 어쩌면 이번 감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요. 오케이 이 프로젝트에서 이거 빼자. 이거 빼고 신청해. 예? 너. 그리고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했던 부분이죠. 이제 축구인 사면 관련. 예. 이게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뭐 물론 3일 만에 사면 철회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죠. 이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48명을 포함해서 100명을 사면한 실시 이 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A매치 직전에 날치기 통과를 하고 발표를 했죠. 우루과이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승부조작범이 포함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대단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면이 3일 만에 이사회에서 사면 철회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 철회 사면을 하고 발표한 이 날치기 통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면 결정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대한체육회 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2022년 12월에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게 뭐냐?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무죄 판결과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될 시에만 사면 및 복권이 가능하다라는 골자에 이 규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축구협회는 이 대한체육회 개정 내용을 따르지 않았고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나온 대로만 해서 승부조작 제명을 포함한 48명 포함한 100명을 사면을 실시를 합니다. 이 말인즉 그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된 거고요. 결국에 사면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 또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 임원만 사퇴한 점도 예, 문체부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축구인 사면에 대한 이런 부당한 일이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또 드러났고요. 5번 역시 상대적으로 축구 팬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내용이었지만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구 이 자격 지도자 자격증 관련한 강습회에서 불공정 운영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강습회 관련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 등 급여성 보수를 약 28억 원 정도 방만하게 집행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또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불합격 처리를 해야 할 수강생 6명을 합격 처리했다. 예, 이게 드러나면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서 또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그 다음에 5번 강습회 불공정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그 다음에 뭐 사면 부당 처리에도 사임하지 않은 정몽규 회장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히려 감사 결과 내용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축구종합센터 관련 내용과 강습회 불공정 운영 관련 내용이 오히려 더 대한축구협회의 병폐를 드러내는 심각한 일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대한축구협회 징계에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정몽규 회장이나 김정배 상근 부회장이 그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거는 어쩌면 이 3번과 5번 축구종합센터와 강습회 불공정 운영 때문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내용 다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제
그 잘못이고 그분의 엉덩이도 무겁습니다. 네. 아, 예, 그렇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제기된 그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 파견 등의 의혹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서 빠졌어요. 왜냐면은 감사가 특정 감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논란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감사를 진행해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몽규 회장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무슨 서류 처리나 이런 거 있어서 돈 받고 이런 문제들을 네. 혹은 뭐 불합격인 사람들 합격시키는 걸 그냥 짜치게 통과시켰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뭐 장현수 선수를 옹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장현수 선수가 어쨌든 그 병역 관련해서 걸렸던 게 그러니까 이 준비해야 돼 제출해야 되는 걸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제출해서 지금 아주 큰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죠. 물론 거긴 이제 병무청 국방부와 연계된 일이긴 하지만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저기 그 저는 그 영화 최근에 넷플릭스 전란 보셨어요? 전란은 안 봤어요. 거기 그게 뭐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뭐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이 천민들이 공을 세웠으면 예. 좀 사면 그러니까 면천을 좀 해달라. 천민인 걸 면해달라. 근데 결국 안 해주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도 안 해주는 네. 공도 없는 사람들을 면해준다는 게 참. 에휴,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이 정 회장은 어쨌든 뭐 본인은 끝까지 저는 사선에 도전한다고 하지도 도전 안 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사선 도전이 거의 사실상 확실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네요. 예, 이제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에 일종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물론 날벼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무시하고 강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문체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도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거든요. 특히 정몽규 회장이 딜레마에 빠진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격정지면은 사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사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데 또 자격정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불공정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또 불공정을 일으키냐라면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여론이 진짜 최악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정지를 하든 안 하든 정몽규 회장의 사선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악재가 찾아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사선이 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에 있어서 또 축구 팬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홍명보 감독 선임 불공정에 대해서도 2개월 내에 재선임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데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재선임을 해라 라는 얘기죠. 다만 이게 홍명보 감독의 경질이나 어떤 그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게 축구협회가 일단 독립적인 기관인 거를 충분히 문체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협회가 그동안 재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유지할지 취소할지는 알아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장 경질이 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11월 A매치 이후에 3월 A매치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마련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재선임 과정에서 그럼 포함이 될 수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예. 조치 계획서 등을 통해 2개월보다 긴 기간 감독 선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재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을 또 후보로 올려서 이번에 공정한 절차로 선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체부에서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예.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뻔하죠. 그렇게 치면 현재 소속팀 없는 감독을 우선순위 해야 된다. 홍명보는 소속팀이 없다. 그러면서 그죠. MIK도 있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축구협회가 일단 그 여러분들이 또 분노하실 만한 게 재심의해 주세요.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네.
뭐 재심의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축구협회에서 제스처는 취해야 되는데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재심의 요청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뭐 약속된 제스처다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매충 라이브 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보도자료 입장 발표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축구협회의 방향성이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될 워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도전하지도 도전 안 하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그 저를 비롯한 수많은 아나운서 지망생들 아나운서들이 이제 비교적 작은 회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3사를 가고 싶어 하니까 작은 회사 가면 면접 때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3사 시험 볼 거예요? 아 3사 시험 볼 왜냐면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그 채용하는 입장에서 네, 그쵸, 그쵸. 또 채용을 내야 되고 기껏 가르쳤는데 갑자기 훌쩍 떠나버릴 수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함부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봐야죠 라는 말하기도 너무 건방지고 그쵸. 안 본다고 하기도 거짓말이란 지금 그런 거 같은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저는 이거 이번 사안을 보면서 또 축구협회가 재심의 요청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축구협회 말고 정부가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뭐 어디 뉴스 대담만 보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나눠서 전문가를 두 명을 불러서 대담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인데 가끔씩 뭐 사건이나 네. 이런 거 있어서는 법리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만 딱 한 명 앉혀두고 이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변호사가 막 같이 이제 비판하는 그런 논조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약간 지금 이거 후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저는 게다가 그 정치 브리핑을 이제 정치 관련 소식들을 브리핑하면서 그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국정감사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국회 행안위, 과방위, 뭐 완전 법사위 진짜 미치도록 싸웁니다. 네.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싸워요. 근데 이 문체위는 세상 그렇게 다정할 수 없습니다. 아 여야가 하나 돼서 그냥 네. 문체위는 그 원래 그런 거 그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되게 가식적으로 들리는데 문체위는 진짜 진심으로 서로를 존경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문체위는 또 이제 체육회와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그리고 최근엔 하이브까지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까기 때문에 참, 네.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정치와 관련이 적은 이제 한 종목들이잖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국회에서는 초짜 드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신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름을 알릴 기회다 이러면서 대동단결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대한축구협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발표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오늘 어떻게 입장을 발표한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예 전개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 저게 웃겼어. 그 주로 다른 그 위원회에서는 의사 발언 시간 좀 주십시오. 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가거든요. 예. 좀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님 의사 발언 시간 좀 주셔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예. 자 아무튼 저희 이렇게 축구협회 감사 관련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챔피언스리그 얘기입니다. 예, 아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린 내용인데 가장 핫한 토픽 역시 이거겠죠. 네. 2006년생 지로나의 유망주 기대주 김민수가 라리가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도 데뷔를 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아쉽게 대한민국 최연소 기록을 쓰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강인에 이어서 또 한 번 18세에 예, 챔피언스리그에 데뷔한 선수가 나왔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구라파 놈들아, 우리나라에 김민수가 몇 명인지 아냐? 각오해라. 자, 에인트호벤 원정을 떠났어요, 지로나가. 예. 네, 필립스 스타디온으로 갔는데 김민수 선수가 원정 명단에 포함되면서부터 어? 챔스도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왔습니다. 네. 아, 네. 이 김민수가 원정 명단에도 포함되면서 출장 기대감이 증폭이 됐고 최근에 경기에 계속 출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면서 아, 김민수에 대한 이제 지로나의 기대감을 또 한번 입증을 했고요. 최근 부상자가 많아서 좋은 경기력을 지로나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날도 에인트호벤 PSV를 상대로 0-4 대패를 당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1승 3패 예, 26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26위라 함은 16강 플레이오프를 가는 24위 안에도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라는 거고요. 전반 16분 만에 라이언 플라밍구가 득점을 하는데 이때 롱스로인으로 롱스로인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나왔고 여기서 지로나 수비가 약간 집중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전반 33분에는 이제 틸만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온 뒤에 멋진 무각수 슛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로나는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후반 10분에 아르나우 마르티네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 반칙 장면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무릎 위쪽을 이제 치는 듯한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고 누적이 타당하다.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후반 32분에 세 번째 실점이 VAR을 통해 겨우 번복돼서 네. 내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웅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민수가 교체 투입이 됩니다. 네, 광희랑 바꿨어요. 예, 네. 토트넘 축구를 많이 보는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브리안 힐과 교체돼서 네.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스페인 황광희. 예, 네. 이강인 다음으로 어린 18세 10개월에 UCL 데뷔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 선수보다는 조금 앞서서 이제 데뷔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10명이 싸우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 포지션이 아닌 그래 오른쪽 윙에서 뛰었기 때문에 장점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민수 선수가 그 공격을 전개하려고 몇 차례 조금 분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패스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역습을 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김민수 선수가 짜증을 내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주로 수비적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많이 뛰었고 이날 뭐 공 터치 횟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 38분에 요한 바카요코가 또 추가 득점을 했고요. 김민수가 막으려 따라갔지만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후반 33분에는 그 상대 슈팅을 파울로 가자니가 역시나 토트넘 팬들에게 그렇죠. 예, 이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로나의 그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라는 수비수를 맞고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책골까지 불운까지 겹치면서 0-4 대패를 당했습니다. 예, 지로나는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최근에 계속 김민수 선수 경기 출장 중이고요. 라리가 두 경기에서는 교체 출장, 코파델레이에서는 선발 풀타임. 그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건 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아쉽죠. 이왕이면 좀 좋은 상황에서 경험치를 좀 먹는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느낌이라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지로나가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김민수 선수가 좀 교체 투입이 돼서 진짜로 경험치를 전수받는 그런 느낌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 댓글에 지로나의 상황이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준비한 울산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반도 국가의 동쪽 해안 도시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긴 하네요. 네. 네. 상황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살짝 상황이 다르긴 해요. 물론 부상자가 좀 많다 이런 뭐 흡사한 점도 있지만 네. 예 그건 또 이따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 울산은 리그에서 우승을 확정 지었고 하니까 예. 자 프리랜스님 에이미팡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김민수 선수 이야기 해봤고 그 챔피언스리그 주요 경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셀틱 우리 그 양현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셀틱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 셀틱 홈에서 라이프치히에 3-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23분에 라이프치히가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의 이제 코너킥 상황 선제골로 앞서 나갔는데
니콜라스 퀸이 전반 35분에 아 진짜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또 니콜라스 퀸이 문전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이제 2대1로 앞서기 시작했고요. 후반 27분에는 하타테레오가 세컨볼 집중력으로 이제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이렇게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후반 29분에 멀티골을 넣은 퀸과 교체돼 출장을 했고요. 짧은 시간에 슈팅 1회, 드리블 성공 1회 등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양현준 선수가 계속해서 뭐 교체로 출장을 할 가능성 이 정도를 보였다라는 게 이번 경기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캐스퍼 슈마이클이 멋진 선방도 보여줬고 그게 네. 챔피언스 리그 공식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두 경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 뭐 아까 댓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아모림 스포르팅이 펩을 뚜껑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맨시티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스포르팅이 정말 대열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렇죠 약간 바이킹 공격수는 바로 나다 에. 바이킹을 대표한 노르만족을 대표하는 스칸디나비아를 대표하는 공격수는 바로 나 요케레스가 홀란드 앞에서 아주 시위를 벌였죠 그렇죠 에. 이게 전반 4분 사실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흐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전반 4분 만에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낸 뒤에 포든이 선제골을 넣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한두 골만 더 나왔어도 스포르팅이 아니라 맨시티가 4대1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전반 중반까지 이제 골키퍼 비롯해서 정말 맨시티 공격을 성공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고요. 보면 이제 전반 38분에 빅토르 요케레스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페드로 곤살베스의 침투 패스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 선수를 뭐 맨유에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 네. 사실 맨유는 그냥 스포르팅에서 잘한 선수 다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맨유 기사를 쓰는 걸 기자들이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적서에 나온 거 보면은 네. 그렇게까지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스포르팅에서 좀만 잘한다 싶으면은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후반 시작 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스포르팅이 추가골을 넣었는데 이게 좀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시밀리아노 아라우 역전골을 넣었는데 이거 뭐 스포르팅이 약속된 이런 공격적인 과정으로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막시밀리아노 아라우 선수가 이제 우루과이의 또 유망주 윙어 중 한 명인데 사실 우루과이에서는 이 아라우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맨유 팬들이 익숙할 그 펠리스트리 네? 펠리스트리 선수가 되게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이상하게 펠리스트리는 맨유 가면 못해요. 뭐 이번 시즌은 물론 다른 데로 갔지만 그래서 이 막시밀리안 아라우도 우루과이 경기를 한두 번 보신 분들은 다 얘는 된다 얘는 빅리그 갈만하다 라고 생각하신 선수일 텐데 이 아라우 선수가 역전골 넣고요. 이후에 요케레스가 페널티킥 두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트트릭을 완성을 했고 스포르팅이 맨시티를 잡는 이변을 연출했고요. 경기 전에 이 인터뷰가 화제가 됐는데 맨유 부임 확정된 아모린 감독이 내가 맨시티를 이기면은 새로운 퍼거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오만한 발언이 아니라요. 사실은 맨유 감독직이 정말 부담스럽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포르팅이 맨시티한테 패배하는 결과가 나의 맨유 부임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맨시티 이기는 순간 기대감이 확 증폭될 거기 때문에 내가 부담된다. 부담을 지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째 진짜로 새로운 퍼거슨이 예, 자신을 스스로 퍼거슨으로 만든 모양새가 됐고요. 예, 이날 맨시티 뭐 물론 대부분 주전이 나오긴 했지만 센터백이 2005년생 자마이 심슨 푸세이 예, 이 선수가 나왔고 이 선수가 결국에는 이 조직력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맨시티가 패배를 했는데 약간 머리 아케 같은 애 말하는 거죠? 네네 66번 네. 예, 저도 처음에 아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나올 만큼 지금 현재 맨시티 상황이 정말 안 좋다 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사실점 패배는 2016년 바르셀로나전에서 0-4 패배 이후에 8년 만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전 3연패도 2018년 4월 이후에 6년 반 만에 예.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가 그동안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맨시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뭐야 펩 감독이 말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우리 11명 뭐 골키퍼 3명 막 이런 거 빼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게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경기 하이라이트라도 보시면 요키레스 첫 번째 골, 그 곤살베스의 패스도 기가 막히지만 그 마무리가 아, 환상적이었죠. 예. 그 저는 그 옛날 외질식 찍어차기 같거든요. 공 이렇게 차가지고 예, 이렇게 회전, 역회전 져서. 와, 요키레스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 팬들은 기대하겠죠. 잠깐만. 저기 노르만족 스칸디나비아 공격수를 저렇게 잘 쓴다고? 우리에겐 회의론이 있는데? 기대할 만한 오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3연패가 6년 반 만이라고 하는데 베르나베우에서 두 경기 연속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모라타가 레알 마드리드 친정에 또 비수를 꽂는 그렇죠. 경기였어요. 네. 모라타의 친정은 대체 어디일까요? 유벤투스요. 아, 유벤투스요? 예. 그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엘 클라시코에서 0대 4 패배한 이후에 또 다시 좀큰 패배를 당했는데 요케레스가 활약하는 동안 지금 음바페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가면서 좀 부족한 어떤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전반 12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말리치아우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22분에 비니시우스가 페널티킥 파넨카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예, 맞섰는데 전반 39분에 레앙이 아, 레앙 이날 진짜 잘하더라고. 레앙 경기 진짜 잘하는데 터닝슛을 했어요. 터닝슛을 했는데 이것도 수비 한 두세 명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루니니 선방을 했는데 모라타가 저 뒤쪽에서부터 마치 세컨볼이 나한테 올 거를 안다는 듯이 쇄도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승골을 넣었어요. 모라타가 그 위치 선정, 특유의 위치 선정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좀 집중력이 예, 주요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후반 28분에는 타자니 레인더러스가 훌륭하게 공을 소유해서 레앙에게 건네줬고 레앙이 왼쪽에서 환상적인 드리블을 보여줬고요. 마무리 패스를 라인더러스가 다시 받아서 쐐기골을 넣으면서 밀란이 안첼로티 더비에서 예,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레알이 뭐 물론 최근 뭐 어떤 흐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발롱도르 시상식에 전후해서 위상이 좀 크게 실추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좀 만회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만회가 되지 않으면서 레알의 최근 그 축구 팬들에 대한 그런 시선이 더욱 그 부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이 경기는 양팀 골키퍼 레앙과 루닌의 선방쇼도 아주 화제를 모았고 아, 거기다가 네. 벨링엄이 이제 꼬장 부리는 거 아. 물론 빡칠 만합니다. 그 장면도 눈여겨봤지만 여러분 그 막힌 장면인데 에메르송이 그 칼날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에메르송이요? 예. 그게 아마 레앙인가 누구 헤던데 그걸 루닌이 이렇게 핑거팁으로 막아낸단 말이죠. 아. 예. 근데 여러분 진짜 로얄 그 크로스 보면 장난 아닙니다. 어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한 명의 우리 축구 팬들 사이에서만 하는 얘기지만 타이트넘 효과가 또 일어나나. 물론 밀란 순위를 보면 그렇진 않아 보이지만. 예. 노루 크로스였는데. 아무튼 그 크로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게 레알이 뚜까 맞았고요. 예. 그리고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리그에서도 결승전만 졌는데 예. 리오플한테 뚜들겨 맞았습니다. 여긴 이제 알론소 더비죠. 그렇죠. 뭐 이름 붙이면 다 붙이는 거라 사실 알론소 더비 조금 억지긴 한데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예, 알론소 더비가 있었고요.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에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 지난 시즌에 어떤 강력한 위용이 유로파리그 사실 결승전에서 우승 못한 이유로 좀 끊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이 레버쿠젠이 리버풀한테 그래도 4대 0까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만큼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조금 잘 조직이 됐다는 느낌이고요. 후반에만 4골 몰아쳤어요.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조금 전반에 강하거나 후반에 강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90분 내내 강한 모습이 나온 경기는 거의 없는데 하여간 후반에 4골 몰아치면서 이겼고요. 루이스 디아스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후반 16분에 커티스뉴스가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해서 디아스가 로빙으로 마무리했는데 패스와 마무리 둘 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포르팅 경기에서 요케레스 선제골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른 점은 이제 요케레스는 훨씬 더 뒤에서부터 달려들었다라는 차이가 있고 2분 뒤에는 하포가 헤더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38분에는 살라가 왼발로 크로스 올린 거를 디아스가 수비 경합 이겨내고 마무리하면서 넣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역습으로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디아스가 해트트릭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모두 1위로 올라선 리버풀이고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4전 전승을 거둔 팀이 됐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역시나 로테이션이다. 지금 흐라번베르흐 등 갈리고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 선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 중후반기 레이스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슬롯이 그럼 적겠다. 오케이, 애들 갈아 썼으니까 12월에 어제 연말 휴식기 있잖아요. 그때 좀 쉴게요. 우리 프리미어리그 안 쉬는 거야? 에? 박싱데이라고 안 들어봤어? 그 되게 빡신 날 있는데? 뭐예요? 그 애들 죽어요? 챔스로 늘었는데? 그 여기 리그컵도 아직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만큼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이제 12월이 좀 고비죠. 에 많이 고비죠. 지금 뭐 리버풀 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초반 10경기 잘하는 거는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고꾸라진 적이 한두 번이기 때문에. 또 워낙 잘하시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싱데이 이후로도 방심하면 안 되고요. 한 3월부터도 이 기세다 하면 서서히 축배될 만합니다. 아니면은 맨시티랑 맞대결해서 이기든가요. 예, 그 둘 중 하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버풀도 슬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뭐 리버풀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그렇게 기뻐할만한 상황 아니다. 반대로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에 어떤 기세를 잃으면서 이번 시즌 성적도 걱정이지만 이제 다음 시즌에 엑소더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네. 예,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좀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한번 이번 시즌 남은 기간 지켜볼 만한 재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르츠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네. 저는 그 그리말도도 스페인 쪽에서 충분히 노려보지 않을까. 아, 네. 네. 특히 뭐 레알 마드리드도 좀 그쪽이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맨디가 잘하 못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좀 애매하고. 맨디는 네. 냉정하게 말해서 B클럽 풀백은 아니죠. 예. 냉정하게 말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리말도 영입하면은. 더 죽어나겠는데 수비가. 그렇습니다. 예, 프림퐁? 프림퐁은 지금도 사기 매물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겠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여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맞네. 그리고 타는 본인이 나간다고 했죠? 타는 이미 계약 네. 만료로 나갈 가능성이 그렇네요. 엑소더스네요 진짜. 예.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데스리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기 나온 김에 네. 아 좋습니다. 예. 분데스리가 하면 김민재, 김민재 하면 분데스리가, 김민재 하면 카페인 샴푸. 어제 그거군요. 예. 네. 지금 그 샴푸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대 중에 누구보다 다운펌이 잘 어울리는 남자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아주 예쁘죠. 네, 네 미스터 아주 다운펌. 예쁜. 자, 김민재 일본 친구, 네, 일본 친구가 또 다쳤습니다. 예, 네, 이토.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 홈페이지로 얘기를 했어요. 히로키는 중족골 골절로 인한 또 다른 수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족골이라 하면은 이 발 등하고 발가락 연결해 주는 이 뼈 다섯 가지 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치면 진짜 회복은 힘들 것 같긴 해요. 여기가 뭐 큰 뼈도 아니고 해서 오히려 회복이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다른 수술 받아서 늦게 복귀한다고 합니다. 한 12월 초 이쯤 기약 없이 길어지는 복귀 시점이 되겠고요. 요시프 스타니시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약 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사실상 아웃이고요. 센터백이고 라이트백이고 모두 부족한데 스타니시치가 전반기에 사실상 못 뛴다? 이 말인즉 다른 선수들이 진짜 갈려나간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히로키, 이토 히로키와 요시프 스타니시치의 부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김민재가 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그래서
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샤샤보이는 회복이 긍정적이라서 11월 A매치 이후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이토 히로키는 그 반대입니다. 복귀까지 다시 시간 보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토 히로키가 돌아올 때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민재가 많이 뛰는 건 좋은데요. 주전 센터백 중에 건강한 게 김민재밖에 없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되거든요. 다이우 우파메카노는 잔부상이 많습니다. 지지난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요. 그렇다고 에릭 다이어를 매경기 기용할 수 없고 레온 그레츠카를 매경기 기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만 있는 상황은 김민재에게도 좋지가 않다.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김민재 이번 시즌 바이에른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포칼 포함이요. 네. 포칼 포함해서 모든 경기 선발로 나왔고요. 이는 요주와 키미와 유이한 기록입니다. 물론 키미는 전 경기 풀타임이라는 어떤 진짜 전성기를 진짜 갈아 넣는 그런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민재도 충분히 혹사당하고 있고요. 게다가 김민재 한국 국가대표 주전이지 않습니까? A매치 때도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적극적인 관리라는 거 느껴지는 게 우니온 베를란전에서 3대0으로 앞서 나가니까 후반 23분에 레온 고레츠카랑 교체를 해요. 김민재를 센터백을 후반 23분에 아무런 부상 없는데 교체한다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콩파니 감독도 지금 상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김민재는 계속 관리해줘야지 계속 부상 안 당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는 있는데 국가대표에서는 일단 못 쉬는 게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김민재 선수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도 이제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 지금 계속해서 주전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리버풀 일정이 곧 빡세진다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참 프리미어리그 팀 아니게 천만다행이다. 분데스리가 그나마 왜냐면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경기 수가 적고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갈리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긴 한 것 같긴 한데 그 어쨌든 분데스리가는 휴식기도 확실히 있고 예. 그때 좀 푹 쉬었으면 좋겠고 올해는 또 이제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같이 중간에 국가 대항전 대회가 없는 점도 다행이란 다행이기 때문에 좀 쉴 수 있을 때 좀 푹 쉬었으면 좋겠고요. 이토 다친 데 또 다친 죄 민재와 우퍼메카는 강제로 못 쉬게 한 죄 아 진짜 김민재도 그렇고 지금 댓글에도 많이 나오지만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이 혹사가 걱정이 됩니다. 황인범 선수 심지어 풀타임이기 때문에 아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네덜란드 리그가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페노르트의 상황은 황인범을 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 걱정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도 A매치 전 마지막 경기는 좀 쉬게 해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황인범 선수도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있는 이제 휴식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누가 죄인이겠어요? 누가 죄인인가 노래에서도 누가 죄인인지 뻔히 알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도 이토 히로부미가 뻔히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토 히로키는 사실 뭐 센터백으로 잘한 적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아 근데 어쨌든 이게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는 진짜 큰 차이죠. 있고 없고 큰 차이고 팔리냐를 아마 수비로 보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바이에른 콩파니 감독이 특히 과르디올라 제자라 포지션 플레이 되게 위치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팔리냐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비 지키면서 전진 수비보다는 조금 지키면서 좀 하는 성향이 좀 강해서 그래서 미드필더로 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차라리 고레츠카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민재 선수와 이토 히로키의 부상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바로 그 팀, 울산과 관련돼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이 또 졌어! 누군가요, 방금? 이거 그 왕건에 나오는데? 아, 왕건. 예, 왕건의 견훤이 또 졌어! 울산이 리그에서 어쨌든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 이상한 이만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만 가면 져요. 예, 그래서 예. 지금 0대3으로 패배를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조르 원정 패배는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날까지 이 경기까지 조르 상대로 5경기 1승 4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르 원정에서는 원래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작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문제는 조르전만 근데 진게 아니란 거죠. 예. 물론 조호르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도 알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K리그 팀 말레이시아 팀한테 1승 4패는 좀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서. 냉정히 네. 말해서는 사실 울산이 못한 거죠. 네. 냉정히 말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고. 울산이 이 경기만 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번에 ACL에서 무득점 4연패. 예. 이번에 동아시아권역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물론 예, 말레이시아 원정이라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고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어떤 일종의 홈터세 같은 게 있었는데 홈터세 이상이기도 했고요. 전광판에 뭐 VAR 리플레이 장면이 송출되는가 하면 뭐 원정석이 비었다고 홈팬들에게 임의로 좌석을 내주는 상황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정 위반도 서슴지 않아서 지금 울산이 항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홈터스 이상이잖아요. 규정 위반은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왜냐면은 팬들이 더 아우성을 쳤을 거 아니까 그 조우루 홈팬들이 이런 장면들에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은 할 말이 없다. 예, 이런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고 전반 8분에 빌드업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우루 신성인 아리프 아이만한테 선제 실점을 했고요. 아이만 선수 이번에 ACL 엘리트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후반 22분에 오스카 아리바스의 슈팅이 보야니치에 발맞고 들어가는 속된 말로 후루쿠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조현우 선수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후반 43분에는 베르크손이 세 개골까지 넣었고요. 저는 0대 3으로 끝난 게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날 울산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현우가 아니었으면은 더 먹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경기력이 어떤 이런 홈 텃세 그런 불리함, 규정 위반 이런 거다 떠나서 경기력 측면에서도 완패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 대 조오르 경기에서도 광주가 생각보다 고전을 했어요. 조오르가 좀 거칠게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명확한 컨셉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광주도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울산은 결국에 패배를 하면서 완패를 하면서 무득점 4연패에 빠진 상황입니다. 예. 이게 그 어쨌든 자국리그에서 3연패를 한 강팀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도 없이 4연패한다는 게 굉장히 뼈아픈데 이런 거는 국제 무대에서 안 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이 예. 정도면은.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건 이제 선수단의 나이에 예. 따른 이제 체력 저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득점 4연패는 절대 결코 용납할 수 없고요. 이거는 뭐 K리그 설령 그 2021년 22년에 그 전남 드래곤즈처럼 K리그 2부에서 갔다고 해도 무득점 4연패가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건 있습니다. 울산이 강원과 이제 우승 결정전에서 혈투를 벌이는 동안에 조우루는 거의 풀로테이션 돌리면서 체력을 회복했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원정은 원래 어렵다 뭐 이런 부분 다 고려를 할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무득점 그냥 4연패가 아니고 무득점 4연패거든요. 이거는 뭐 울산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축구 팬이 봐도 아 그래도 나름 K리그원 3연패한 팀인데 우승한 팀인데 이렇게 무득점 4연패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남은 경기 전승을 거둬도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분발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아까 이영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이날 울산의 어떤 경로당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
한때 AC 밀란 느낌인가요? 네네네. 네. 진짜 그 느낌입니다. 네. 이날 선발 11명 중에 20대가 2명. 보야니치와 마테우스, 웨인 2명인데 그마저도 29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0대를 훌쩍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이날 선발 11명, 그 다음에 교체 5명 나이 보면요. 주민규 34세, 김민우 34세, 아타루 32세, 마테우스 29세, 이규성 30세, 보야니치 29세, 루빅손 31세, 김영건 34세, 김기 35세, 윤일록 32세, 조현우 33세. 옛날 칠레 대표팀 보는 것 같네요. 예, 칠레 이제 전성기 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그 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다 30세 넘겼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울산이 적극적인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진짜 리빌딩 제대로 안 하면은 3연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상황이고 교체 선수도 심각합니다. 이청용 선수 처음 교체된 데 36세고요. 황석구 선수 35세, 임종훈 선수 34세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투입된 두 명이 그나마 김민준 선수 24세, 아라비제 선수 26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20대 중반 선수들이 투입이 되는데 젊은이들이 가장 늦게 투입된 것도 솔직히 아쉽고 근데 저는 아쉬운 거 정말 너무 인정이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지금 댓글로 비판하는 그런 너무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 근데 네. 울산 입장에서 쉴드를 하나 쳐보자면 잘하는 젊은 애들이 다 나가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울산의 전성기들을 이끌었던 뭐 이동경, 그 다음에 전북 갔던 그 오른쪽인 그 독일 갔던 이동준, 예. 오세훈, 서령우, 원두재, 어쨌든 다 박용우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예. 뭐 사실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동국 선수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K리그 기록 내 기록을 깰 사람이 없다. 왜? 사람 나가니까. 아, 약간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동경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네.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울산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예, 박용우 선수도 해외로 나간 거죠. 중동 갔으니까 아라인 예, 박용우 선수 그렇죠. 원두재는 또 안 쓰기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판곤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판곤 감독의 어떤 색깔에 맞는 그런 선수들이 영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젊은 선수들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도 울산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좀 이제 한창이네 쓰자 그랬더니 저 군대 갔다 근데 갔다 와서 또 나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언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울산이 또 어떤 사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이적 사과라든가 아니면은 원두재와 이태석 선수 관련한 이적 사과라든가 아 그쵸 예, 네. 그런 사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 잘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약간 깎아먹은 그런 어떤 이미지도 회복을 하는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K리그1 우승팀이 엘리트에서 그대로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울산이 이런 그런 어떤 스쿼드의 고령화를 하루빨리 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베스제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아 4,400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패배했음에도 팬들에게 쉴드를 받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광주죠. 네. 네, 광주도 원정을 갔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1위 팀한테 지는 거랑 J리그 1위 팀한테 지는 건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 네. 아 심지어 잔디 상태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광주는 잔디 엉망인데서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빗셀 고베 거기 잔디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네.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가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물론 이정효 감독은 이미 그 거의 까방권을 획득했다, 까임 방지권을 획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6연패 때도 팬들이 지지해줬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감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에서 보여준 모습이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아침 엘리트에서 보여준 모습이 가장 훌륭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분전했습니다. 분전했지만 사실 그런 어떤 J리그 1위 팀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0-2로 패배를 했고요. 뭐 잔디 상태도 잔디 상태였는데 이날 이종효 감독이 스스로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던 만큼 어떤 전술적으로도 빗셀 고베가 준비한 그런 전략에 조금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이미 일본 팀 상대로 두 차례나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빗살고베도 물론 원래 좀 그런 팀이긴 하지만 더더욱 좀 수비력 좀 공고히 하고 역습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광주는 결국에 이런 빗살고베의 그런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3승 1패 예,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에는 희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그 볼리 저희 영상도 올라갔지만 광주 빚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 승리 수당이 좀 세잖아요. 맞아요. 네, 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네. 인터넷 밈으로는 그거라고 하죠. 광건적이라 그러죠. 광주가 AFC의 상금을 약탈한다. 예.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네. 승리 수당을 벌고 네. 하다 보면은 뭐 사실 이 빚을 갚는 게 뭐 1년 만에 갚아라 이건 아니고 그 2030년까지 예, 2030년까지 갚아라 이런 얘기기 때문에 그래도 광주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빚이란 거는 갚아 나갈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최대한 네. 늘어나는 그 속도라도 늦춰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광주는 사실 지금 경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장기적으로 K리그 1에서 살아남을 만한 어떤 운영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우선 순위인 것 같고요. 뭐 K리그 팬들이 농담 한 95%로 바라는 거는 이제 레드불 그룹이 뜬금없이 광주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인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레드불이 바라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대도시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활성화된 대도시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한데 하여간 광주는 지금 당장의 경기력보다도 이런 구단 운영 능력, 예, 구단 운영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은 언제 다시 2부 리그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긴 합니다. 운영 능력만 놓고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또 ACL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그런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 광주 네. 그런 거 대도시인데요. 예. 네. 레드불의 조건에 충족을 네네네.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저희 이야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중국 리그가 한창 돈 많이 쓸 때가 오히려 나았다. 예. 왜냐하면 확실한 시장이잖아요. 우리 선수들을 좀 비싸게 데려가주는 시장인데 왜 그니까 거긴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K리그가 있죠. 네, K리그. 네, K리그 경기도 한번 볼까요? 물론 내일 모레 또 살펴볼 시간들이 있지만 K리그 얘기 나온 김에 K리그 경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딱 돼서 보러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보러 가면 좋죠. 서울 이제. 울산? 근데 그러면 가도브 안 해주나? 서울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아직 K리그에는 그런 파시오 문화는 없지 않나요? 일단 K리그는 토요일에는 K리그 1보다 2가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2가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지금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K리그 2가 이번 주말이 끝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고 잘못했네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사인해 주냐고요? 저요? 제가요? 아유 근데 보시면 사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예. 프리랜스님 그거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제가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여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강원과 수원 FC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 뭐 순위 싸움에 수원 FC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 강원은 최소 3위 확보고요. 최소 3위 확보란 뜻은 지금 2위랑 3위가 강원과 김천이거든요. 그러니까 ACL 진출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걸 뜻하기 때문에 강원한테는 다음 시즌을 좀 예비하는 느낌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K리그2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 특히 중요한 거 부산과 부천 경기. 서울 이랜드와 전남. 예, 이 두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과연 경남은 파시오를 해주나? 가도반을 해주나? 이것도 좀 관심거리고요. 또 안양 마침 안양 종합운동장이네요. 예, 울산은 또 원정이잖아요. 그런 또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볼만할 것 같고. 예, 이 두 경기가 중요합니다. 부산 대 부천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이랜드와 정남의 경기. 서울 이랜드의 김도균 감독은 그 수원 팬들에게 버스터콜. 예. 아니 원피스도 안 보면서 버스터콜은 어떻게 알아? 아니 뭐 모르지만 압니다. 네. 원래 유명한 만화들이 네. 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죠? 독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 아니요. 아, 그다음 뭐였지? 총알이 심장에 박혔어. 아, 나보다 잘하네. 네. 그리고 저 충북 충남 더비도 있긴 하네요. 아, 네. 이렇게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 경기. 충남 아산도 이 경기 뭐 중요하죠. 2위냐 네. 3위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고. 충남 아산의 유니폼 색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네. 네. 그거 한번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이랜드가 전남 이기면 2위 확정이라서 서울이랜드한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그 10위랑 붙을지 11위랑 붙을지 경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11위 전북 아니면 인천인데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은 이겨야 프로입니다. 이겨야 프로. 물론 저도 부산이 진다라고 하면은 전남이 가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전남도 이기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이랜드가 그래서 수원 삼성 팬들 불렀죠. 아 와서 응원해달라. 왜냐면 수원 삼성도 서울 이랜드가 전남을 이겨야 좋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고 부산은 부천 상대합니다. 이미 부천이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이 됐겠어요. 됐긴 했지만 마지막에 부산 아이파크 상대로 경기를 펼쳐줄 거라 생각하고요. 부산은 뭐 당연히 이겨야죠. 이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승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경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11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수원 삼성이 왜 경기가 없나 했더니 K리그2가 13팀이죠? 맞아요. 아 맞아. 그래서 수원 삼성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지면 우리 이겨야 돼 했던 이유가 마지막 경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력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두 경기 중 한 경기 상황 봐야 됩니다. 네. 다음 네, 이 경기 여기서는 저 밑에 두 경기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9위부터 12위까지가 이렇게 딱 만날 수 있을까? 37라운드. 보통 K리그1에서 이러면은 마지막까지 결정 안 나거든요, 순위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전북 대 대구가 맞붙고요. 인천 대 대전이 맞붙습니다. 만약에 인천 이 경기에서 진다 하면 사실상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전북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에서 지면 혹시나 추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홈에서 승리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은 현재 페이스가 너무 좋죠. 예,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9위 정도. 아, 제 얼굴이 사라졌다고요? 사진 찍게 됐어요. 그래요? 네. 아, 그거 저 알았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다. 네. 저보다 이 경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전 이 대전 경기 보면은. 네. 대전이 최근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아무튼 인천 원정이지만 그래도 대전이 조금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구 역시 최근 페이스가 좋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전북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다. 순위표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순위표 한번 볼까요? 예. 순위표 이 하스를 봐야겠죠. 하이스플릿. 제주가 현재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 혹시나 대전을 잡고 전북이 져버리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등차 수열로 예.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북이 비기고 인천이 이겨도 바뀌네요. 득실이 지금 똑같아서. 아, 득실이 아니라 이건 아, 맞다. 다득점이지. 다득점을 보니까 K리그 맞다. 예. 전북이 다득점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전북이 0대 0으로 비기고 인천이 한 9골을 넣고 예. 승리하면 바뀌겠지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대전 뭐 이렇게 됐고요. 제주는 일찌감치 잔류를 확정 짓고 다음 시즌 준비를 할 이제 기반을 마련했고요. 광주도 뭐 다음 경기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잔류가 확정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전도 상황에 따라 저기 10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상황에 네, 따라서 네. 10위로 떨어질 수 플레이오프 있는 상황이죠. 행을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말인즉 전북이 10위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대전이 10위로 떨어진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가장 큰 경기입니다. 이 대전과 인천과 대전 경기, 그다음에 전북과 대구 경기 이렇게 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네.
저는 아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혹시나 예. 보게 되면 인사해 주세요.